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하루 평균 하락 종목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만 개별 종목의 하락 비율은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해 3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552개, 59%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월에는 461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하락 종목 숫자는 839개, 57.6%로 10월에 709개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지수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4.43%, 코스닥 지수가 2.69%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3월 낙폭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개별 종목이 지수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70%의 주가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52.6%가 여전히 지난해 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덜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한 바이러스의 진화 패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움 증권도 어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JP모건과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키움 증권은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급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각국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와 산업, 무역 등의 치명적인 전면 봉쇄 조치를 다시 내리면 영구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키움 증권은 그동안 중소형주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수출 대형주의 비중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던 드라마 콘텐츠주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호재가 소멸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이 콘텐츠리를 비롯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에이스토리 등은 대부분 지난달 고점 대비 2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콘텐츠주는 지난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12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되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봉 작품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콘텐츠주는 호재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통상 개봉일이 정해지면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작품이 개봉할 즈음에는 이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법칙에 따라 매매를 한 것입니다. 60년 전통의 면방기업 박림이 코로나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실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퀼트 때문에 이 박림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외출 대신 집에 머무는 집콕 트렌드가 확산한 가운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급부상한 퀼트공예 열풍과 ESG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수출 회복으로 이어지며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림은 올해 매출액 1,310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박림은 지난 1962년에 설립된 면방 염색산업 전문 기업인데요. 면방산업은 원면 등 단섬유를 원료로 방적사를 제조한 뒤에 직포 및 염색 가공에서 직물을 만들고 2차 섬유 제품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소속사 하이브 주식 약 1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TS 멤버 진과 제이홉, RM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하이브 주식 총 99억 4,983억 원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BTS 멤버들이 매도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난달 17일 장중 42만 1,500원까지 올랐는데 멤버들은 고점에 주식을 팔지는 못한 셈입니다.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지난해 회사 상장에 앞서 BTS 멤버 7명에게 보통주 총 47만 8,695주를 균등하게 증여했습니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1인당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평가액은 슈가, 지민, 휘, 정국이 각각 241억 원, 제이홉 221억 원, RM 204억 원, 진 185억 원 등입니다. NFT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화가의 재능을 NFT로 발행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컴 위드의 관계사 한컴 아트피아는 더 아트나인과 화가 재능 NFT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한컴 아트피아는 더 아트나인이 선정한 화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제작하는 미술 작품의 판매 수익 일부를 NFT 구매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계약서를 여러 NFT로 발행하고 NFT 시장을 통해서 판매해 누구나 쉽게 화가의 재능과 미래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한컴위드는 NFT 시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매한 NFT의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재판매 거래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기존 미술 작품 NFT 거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데 따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다시 오미크론 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서 정부의 새로운 그런 정책들이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가지고 뭐 여행이라든가 그 전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들이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 수가 좀 많아짐으로써 각국 정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좀 빠르게 좀 촉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스터샷 백신 관련된 그런 CMO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스터샷 이슈와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국내 1호 백신 제조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장 빠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한다면 백신에서 CMO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향후에 이제 노바백스가 글로벌적으로 승인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은 직접적인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SK 바이오스가 수혜가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지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으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들을 좀 받았고요.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중에서는 신청을 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국내와 이제 해외에서도 빠르게 이제 노바백스에 대한 물량들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SK 바이오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자체 백신을 조금 만들고 있는 GBP에 대한 510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걸로 보이고 있는데 11월 초에 11월 5일자로 이제 GBP 510에 대한 임상 에 대한 결과를 좀 보면은 328명 중에 99% 이상의 환자가 중화항체가 좀 형성이 됐고요. 중화항체 레벨의 완치자 대비 수도 3.6배에서 약 13배 수준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현재 국내 해외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한참 높은 곳에 긍정적인 좀 효과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국산 백신에 대해서 선구매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그외 국가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 백신이 성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해외로 좀 나온다면은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추가 업사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바이오스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난 후에 실적들로 쌓여진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좀 풍부, 현금성 자산만 약 한 1조 2조 원 이상의 풍부한 자금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까지 좀 합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3조 원 수준의 좀 그 풍부한 그 현금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현금들은 그 향후에 증설이라든가 부지 확보, 새로운 그런 R&D 센터의 구축을 통해서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기술 확대를 저희가 점쳐볼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뭐 주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구매력들이 선구매력들이 좀 더욱더 좀 빠르고 확장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점들이 CMO 회사에 대한 주가의 전망을 향후 상당히 좀 밝게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SK바이오스가 갖고 있는 그런 CMO의 역할들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